정부는 지난 15일 성주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군민 40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법정문화도시 선정기원 2021 송년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송년음악회는 제3차 법정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최종 발표회를 앞두고 성주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무대는 인기가수의 공연과 전자플룻, 퓨전 국악밴드 등 다양하게 구성돼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에 성주군 관계자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군민들에게 이번 공연이 위안이 되길 바라며 제3차 법정문화도시 선정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연은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송출돼 성주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